자, 분사 구문이었고요. 전번에 선생님 분사 구문 시작 부분에 뭐 설명하다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분사 구문하면 게을러 터진 놈이 나타났다. 뭔가 귀찮아하는 놈이다. 엄청나게 뭔가를 귀찮아하는 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법마다 어떤 별명이나 어떤 방아쇠 트리거가 될수 있는 걸 심어 놓으면 아 그거 하면서 쭉쭉쭉쭉 연달아서 생각이 나야 되는데요. 말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분사 파트를 하다가 줄 길게 쭉 줄을 긋고 이 앞에서 하는 얘기 여기까지 얘기한 거하고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얘기했었죠. 안 그랬습니까? 응? 안 그랬어요? 줄을 쫙 그었죠. 그쵸? 여기 줄을 그었고, 여기에 뭐, 일단 뭐, 40번은 뭐, ing 형태가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꼽사리 낀 거라 했고요. ing 구분할 줄 아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37, 38, 39는 분사가 형용사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포커스 41에서 얘기하는 분사 구분은 지금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아무 관계없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 선생님이 뭐 종종 하는 얘기가 우리 문법에서 사용하는 정식 용어들이 일본 사람들이 쓰던 걸 그대로 이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안 맞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관계사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문법이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뭐 분사랑 매우 관계가 있는갑다라고 생각하는데 분사랑 관계가 있는 건 그냥 동사에 ing 붙이고 또는 PP형을 쓰는 것 빼고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요 앞에서는 형용사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뭔 얘기했다? 부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은 분사와는 전혀 다른 문법이다 그랬고요. 분사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합니다. 분사는 ing형 현재 분사나 또는 PP형 과거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거나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 sleeping baby, 그다음에 the girls dancing on the stage 이런 것들.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동사의 덩어리를 만드는 그래서 동사를 형용사로 쓰는 문법이 분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Playing soccer on the playground. 오케이. 그래서 이건 중1 때 배웠고, 이 문법의 제목은? 그렇죠. 진행형 시제 중에서. 비동사가 are. 현재형이 있었으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남자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중1 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중2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읽어볼까요? 이 문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는 남자아이들은 내 친구들이다. 됐습니까? 이게 사실 아직 교과서에서 이 문법을 배우진 않았는데, 근데 교과서에서 배운 문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하면 교과서에서 배운 문법이 되죠. 그렇죠? 무슨 문법으로 바꿔놨어요?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관계사절이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형용사절이죠. 근데 얘가 없어도 분사도 형용사 한다 했으니까 없어져도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중2 때 관계사절을 배우면서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때 이미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Did by him.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영화는 그렇죠. 그에 의해서 감독되어졌다,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영화가 그에 의해서. 감독이 그 남자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 이 문법의 제목은 수동태죠. 그러니까, 자, 아까 얘랑 비교하면, 중1 때 배웠던 이준석과 비교하면, 여기는 얘들이 이 행동을 해. 근데 이번에는 영화가 감독을 하는 거야, 감독을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나서 이런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Did by him. 됐습니까? 난그 문장의 뜻은 나는 그에 의해서 감독되어진 그 영화를 좋아한다. 됐습니까?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여기에 또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일어난 일은 위치
도와주죠. 내가 보려면 언제 감독돼야 돼? 됐습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건 현재 팩트니까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영화가 만들어졌던 건 과거 일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1 때 이렇게 진행형을 배우고 나서 얘가 능동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2 때 수동태를 배우고 나서 영화가 디렉트를 하냐 디렉트를 되어지냐 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서 시험 문제에 분사 파트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틀렸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단어의 뜻이 이렇게 간단한 뜻일 때는 별로 어려운 문법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떤 표현을 한번 보면, 그 전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He has made movies for 20 years. 이건 뭔 뜻이에요? 동안 영화를 만들어 왔다. 그렇죠. 얘도 분사고, 뭐야? 얘도 분사고, 과거 분사고, 과거 분사고, 과거 분사인데, 얘는 지금 형용사적으로 하는 역할 중에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분사가 뭘 만들고 있다? 동사를 만들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ing가 오면 여러분들 이런 것은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 디렉트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럼 영화가 디렉트를 하냐, 당하냐 했을 때 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준호 씨? 네? 이어폰 없으신가요? 네. 챙겨 오시죠. 약간 민폐 캐릭터인데 요즘. 알았어? 여기 아저씨. 공부 좀 해갖고 와. 그래서 단어의 뜻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을 때는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자, 그래서 얘가 맞냐 틀렸냐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맞았다 틀렸다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내가 야 이거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선생님 아직 이 단어를 안 배웠습니다 이러면서 물어봐야지. 그렇지. 뭘 물어볼 건데? 서라운드의 뜻을 물어봐야 되겠지. 그렇죠? 서라운드 뜻 가르쳐줄게. 둘러싸다야. 응? 그럼 이건 맞을까 틀릴까? 맞죠? 맞는 문장이죠. 뭐 얘기하는 거야 이 문장 해석하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맞는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surrounded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면 surrounded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맞냐 틀렸냐라는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분사라는 거에서 조심해야 될 건 얘기하듯이 현재 분사를 써야 되는 건지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 이제 지금부터 할 거. 분사구문은, 자, 분사는 형용사 한다는 얘기였고,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문법이 분사구문이라는데, 이렇게 이 문법을, 그러면 이 문법을 이해하려면 선행되어야 할 지식이 바로 뭡니까? 도대체 부사절이 무엇인가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어. When, where, how, why 하고 두 개 더 남았죠. 조건이랑 양보.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명사절이나 형용사절과는 달리 뭐만 전달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렇죠, 의미 전달만 하면 되고 문법적으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수식어라 했습니다. 그렇죠, 형용사도 수식어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부사가 수식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러면 수식어는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얘기할 때 수식어 때문에 형식이 삼형식이었던 게 사형식이 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로 생기질 않죠. 그렇죠? 문장의 주요 구성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렇죠? 부사들은 문장의 형식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냥 의미 전달만 하면 되는 녀석이란 말이야. 그래서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이 가능해졌다. 뭔가가 생략되고
그 다음에 분사로서 부사절을 대신 표현한다. 됐습니까? 자, 그냥 분사 구문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 봤지만, 뭐, 칼질을 뭐, 한 번 하니, 두 번 하니, 이런 얘기하고, 그럼 칼질 두 번 하고 나면 뒤에 뭐가 남아? 동사가 남죠. 그렇잖아. 칼질, 첫 번째 칼질 당하는 건 뭐야? 접속사. 그 다음에 접속사 뒤에 당연히 주어가 있는데, 이 주어랑 주절의 주어랑 같으면 두 번 칼질 한다 그랬죠. 그러면 동그라니 뭐가 남아있어? 동사가 남아져 있잖아. 그러면 그 동사를 어떤 형태? 분사 ing 형태로 만들면 그게 분사구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분사구문이란 문법 자체는 어떤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네, 다음은 성취도 확인이야. 네. 수고했어요. 아닌데, 근데 뭐가 분사구문에서 뭐가 어렵냐? 분사구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칼질을 뭐 한 번 하니 두 번 하니 이거 해갖고 ing로 만들어주니 이것보다는 이미 분사구문으로 표현된 부분을 부사절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뭔 소리일까 이게? 그렇죠. 게으른 놈이 등장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원래 뭐였냐를 생각해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살펴봤죠? 뭔 얘기하는 것 같아? 도착해서일 것 같다? 한다면일 것 같다? 자, 도착한다면이죠. 결정적인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되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If I will arrive on time, I will meet him and have, I will 생각죠. I will have dinner. together. 안 따라 읽는 거 보니까 어디 틀렸는지 이미 알고 있구나.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마냥 라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성분이 들어갔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은 뭐를, 뭐의 부사절, 이제 문법적인 얘기를 하면 뭐의 부사절을, 조건의 부사절을 뭐 만들어 놓은 거다? 분사구문 만들어 놓은 거다. 자,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이제 밑에 거 바뀔 거야. 는 했는 부분 이렇게 됐어. 그래서 arriving on time, arriving there on time, I met him and had dinner together. 이러면 밑에 거 어떻게 바뀔 거? 그렇죠. Because겠죠. Because 제 시간에 도착해볼까? 여기는 어떻게 바뀌게 될 예정이냐? 쭉 해볼까요? 예, 일단 뭐로 바뀔 거고, Because고. 그 다음에 또 고칠 부분이. 그렇죠. 여기에 arrive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I met him and had dinner together 이렇게 되겠죠. 내가 제 시간에 과거에 도착했기 때문에 만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됐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생략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약간 이제 이런 문장은 좋은 문장은 아니지만, 됐습니까? 뭔 얘기하는 것 같아?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는 진짜 좋다. 이게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지. 이것도 자 분사구문 ing만 분사구문 되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PP도 분사구문 만들 수 있어. PP도 분사잖아. 네. 그럼 이거 뭐 여기에 그러면 뭐가 보여야 돼 이 앞에? 그렇죠. Although죠. 그렇죠. 약간 중국비한가? 어쨌든 그러면 although 뒤에 좀 더 살려줘. although 더 화 화가 만들어 놓은 모양이네. 그렇죠. was made in China. it is really good. 비록 그 자동차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정말 좋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뭐 전체적으로 다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분사구문은 교과서에는 언제 나오냐면 중3 때 나와요. 중3 때 나오면 이제 언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할까? 분사구문이라는 거.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전번에 내가 모의고사 보여줬잖아. 그렇죠? 길잖아. 짐 하나가. 그렇죠? 그 긴 거를 길어봤자 1분 30초 만에 풀어야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도 겁주는 게 아니고요. 분사공부는 열심히 단련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어도를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긴 글 속에 분사공부가 탁 나오면 뭐를 느리게 만든다? 해석을 느리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생활성 워킹 인더 가든 뭔 얘기야? 뭔 소리 하는 걸까? 네, 그러면 이게 친절 버전. 내가 이걸 이제 부사절로 되돌린 걸 보고 친절 버전이라고 그러거든. 덜 게으른 버전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되돌리면 he 생활성 이거죠 이거.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노래하는 동작과 걷는 동작을 동시에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원을 산책하며 노래를 불렀다. 이런 그는 정원을 산책하며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while 다음에 되살아나야 될 게 칼질을 두 번 했죠. 지금 노래 한 사람하고 산책 한 사람하고 동일이니까 칼질 두 번 당한 거죠. while he 쳐다봤습니까? 자, why를 내가 이제 접속사 why를 내가 수업할 때 접속사 why를 수업할 때 내가 혹시 이런 그림 그린 거 기억나나요? 이게 무슨 의미로 그린 그림이야? 하면서 했다라 그랬죠. 하면서 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면 요런 느낌이 들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He sang a song while he was walking in the garden.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 하는 동안? 산책,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입니다. 거기에 교재에도 나오죠. 동시동작 어쩌고저쩌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라고 정식 명칭, 정식 문법 용어를 사용한 것들. 아, 여기 문제풀이 안 한 거 있네. 예. 설명 마저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재 이거 뭐야? 분사구문은 분사를 ing나 pp를 이용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절 뭐가 부사절인지 얘기 다섯 가지 아 뭐야? when, where, how 여섯 가지네. when, where, how, why랑 그다음에 만약라면 조건의 부사절, 그다음에 비록 부모이지만 양보의 부사절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ing 형태나 pp 형태로 나타낸 건데 뭐 이 얘기 했죠. 그래서 이유, 왜, 그 다음에 when, 그 다음에 양보, 비록 뭐뭐이지만 만약 나면, 그 다음에 while, 뭐뭐 하는 동안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순서는 칼질을 한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절의 접속사 생략이 제일 먼저입니다. 부사절의 접속사. 근데 부사절의 접속사가 있으면 해석이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놔두는 경우도 있어. 알겠습니까?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after having dinner, I went there 이렇게 표현하기도 돼. Having dinner, I 원래대로면 having dinner, I went there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조금 더 친절하게 하려면 after having dinner, I went there 이렇게 하기도 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좋은 거야? 해석하기가 좀 더 편한 건 거죠. 그냥 having dinner, I went there 보다는. 어쨌든 접속사 생략이 원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 이 칼질을 한 번 했는데 두 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사, 그러면 두 번 하고 나면 덜렁 뭐가 남아? 동사가 남잖아. 그 동사를 ing 형태로 하면 되는 거다. 됐습니까? ing 형태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부족한 거를 해보면 자 요걸 가지고 설명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ing 형태로 바꾼다 라고 책에 나와 있으면 얘는 사실은 분사구문이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얘도 분사구문인데 얘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문장이죠. 이 문장이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이 있는 문장인데 얘가 이렇게 분사 구문이 되는 걸 보여줄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책에는 ing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ing가 아닌 걸로 분사 구문이 되느냐 보면 일단 얘 시키는 대로 하면 뭐부터 없앤다? 접속사 없애죠. 그쵸? 그 다음에 더카하고 it은 똑같죠. 그럼 여기에 더카를 없애면 얘는 다시 더카로 돌려주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이렇게 한단 말이야. Being made in China, it is, the car is really good.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교재에서 시키는 데까지 한 거야. 그런데 얘가 이렇게 앞에 있었더니 얘가 뒤통수를 톡톡톡 치면서 얘가 made가 being 보고 무슨 얘기를 할까? made가 being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 얘가 얘 쳐다보고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이러겠지.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재에는 ing로만 분사 구문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아, 여기에 pp 앞에 뭐가 전부 다 생략된 거냐면 얘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어,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니까 어 알았어 그러면 분사 구문을 부탁해 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PP형으로 만들어진 분사구문은 앞에 뭐가 생략된 거다? being이 생략된 거다 라고 여러분들 필기하시면 되겠죠. 이 교재에 설명했는 걸로만 보면 PP형으로 시작하는 건 분사구문이 아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being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PP형으로도 분사구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뭐 이런 설명과 예문을 서로 이렇게 겹쳐서 보일 수 있도록 아 이런 설명했으니까 이 예문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설명하기 전에 이제 as 해놓고 내가 1, 2, 3 하겠죠. 그렇죠? as의 뜻은 뭐가 있고 그렇죠? because 대신 쓰인 as도 있고 그렇죠? while이나 when이나 대신에 그래서 이걸 보고 이유의 as, reason의 as, time의 as라 했었죠. 그 다음에 뭐뭐처럼 뭐뭐한 대로 do it as I said가 뭐였어요? 해라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대로 이런 as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뭐 너무 뭐 문제는 옆에도 써 있고요. As I felt so tired, I went to bed early. 그래서 이거 as는 because죠. because I felt so tired. 내가 매우 피로함을 과거 시제에 느꼈기 때문에 I went to bed early. 내가 과거 시제에 일찍 자러 갔다. 그래서 일찍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테니까 why did you go to bed early죠.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인데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고 부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죠? 부사절이라면 절이 분사구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분사구문을 만드는 게 아니야. 부사절이라야 돼. 그래서 날리고 날립니다. 그렇죠? 여기에 1번 한 거죠. 접속사 1번, 그러니까 1번 짓을 했고 2번도 했다. 피곤했던 사람과 자러 간 사람이 동일인이죠. 역할 일 두 번 하고 felt가 feeling이 돼서 feeling so tired I went to bed early.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예, 밑에 것도 when he arrived at the station, he met his old friend. 그래서 그가 뭐 했을 때, 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옛 친구를 만났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did he meet his old friend? 그러니까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시간의 부사절 맞네. 그러니까 그래서 도착한 사람하고 만난 사람, met라는 동작을 한 사람하고 갔죠. 그래서 칼질 두 번, arriving at the st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교재에서 설명되지 않은 것 한 가지 더. 근데 전번에 얘기한 적 있어, 이거는. 뭐 날씨가 어때서.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얘기한 적 있죠? 읽어볼까요? Fine tomorrow, we will go on a picnic. 뜻은 날씨가 내일 좋다며 괜찮다며 우리는 소풍 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칼질 몇 번밖에 못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단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에 주어는 it이죠. 여기는 we죠. 그러니까 칼질 한 번만 하고 그러면 손댈 부분 뭐가 남았습니까? 얘를 뭐로 바꿔주겠다? being으로. 그래서 분사구문 만든 완성된 거 읽어볼까요? Fine tomorrow, we will go on a picnic.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독립분사구문이라면서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독립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독립분사구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있으니까 독립분사구문이라는 이름을 일본 놈들이 또 붙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 배우고 나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지금 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I went there, I'm meeting them. 여긴 어디 난두고 난 졸릴 뿐이고 아무 생각이 안 난다.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일까?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하세요. 나는 거기에 갔었다. 그리고 그들과 믿지. 제가 만났다. 난 거기 갔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다. 이런 얘기죠 뭐. 그니까 나 거기 갔다 그리고 걔들을 만났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and가 뭐뭐 아 쉼표가 없어서 그렇다. 말도 안 되세요. 이렇게 해야 돼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래? 당연하잖아. 그렇죠. 이건 생략이라는 문법이죠. 생략이라는 문법. 어디에 뭐가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행동을 했다는 얘기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엔드를 넣는 방법도 있지. 근데 엔드가 뭐야? 엔드가 품사가 뭐야? 그래, 난 접속사 안 쓰고 싶다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 접속사가 나왔죠. 접속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 주어 동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쓴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니까 시제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뭐가 밑에 문장 똑같은 얘기하는데 뭐가 사라졌어? 접속사가 없으면 뭘 쓸 수가 없어. 주어 동사를 또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분사구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라든지. 됐습니까? and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뒤에 나온 동사 형태가 달라진다. 이건 틀린 문장이고 이게 맞는 문장이란 말이야. 근데 and가 있으면 맞는 문장이고 얘가 틀린 문장이다. 알겠습니까? 당연한 거라 당연한 거 설명하고 있어서 재미가 없는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 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알아야지 설명해두는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옆에 부정의 분사구문입니다. 부정의 분사구문. 그러니까 이거 부정의 분사구문이라고 되게 거창하게 했는데 doing에 not 넣으면
이거 안 튀어나오네. Not doing? 그래, not doing. 어, to do에 not 넣으면. 그거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not knowing what to do. Sam kept silent. 됐습니까? Not knowing what to do. Sam kept not knowing what to do. Sam kept silent. 뭔 얘기 하는 걸까? 그렇죠. 일단은 뭐 다라고 해석해요. 뭘 해야 될지 할지 못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 읽고 나서는 다짜 떼고 여기 어울린 걸 넣어줘야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쌤은 silent 조용히 있었다. Silent night 고요한 밤 됐습니까? Silent night 고요한 밤 고요한 keep 어떤 조용한 조용한 그러니까 keep 뒤에 어떤 시니가 계속 어떤 상태를 유지했다는 얘기인거 조용히 있었다는 얘기인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짜 떼줘야지. 이제 뭐 해야 할지 몰라 다 해서 다짜 떼고 뭐가 어울려. 그래 뭘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쌤은 조용히 있었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 해보잔 말이죠. 그래서 뭐 as 짧은 거 하자. as Sam 그렇지.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으니까 여기서 뭘 꺼내면 되겠네. 그렇죠. didn't know 뭐 하냐. didn't know what to do. 그래서 he kept silent.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분사구문 거꾸로 가보자. 그렇죠. 얘가 얘 되는 과정. 어, 얘는 접속사니까 일단 날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놈하고 조용히 있었던 놈하고 같아. 탈질하고 얘가 없어졌으니까 얘는 쌤이 돼야지 의미 전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 부분을 ing 하면 되는데 doing이 나타날 예정이니까 doing에 not 넣어야 되겠네. 그래서 뭐 not doing, not knowing 만들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이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문제풀이 할 때 주시면 되고 뭐 go bike riding 뭐든 모를 리 없고 그 다음에 coming back home, Miss Robert found her house empty. 오케이. 요렇게 표시하겠죠? 그쵸? 여기에 대해서 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때가 됐죠, 이제. 그 다음에. 어슬립, 뭔 뜻이에요, 어슬립? 어슬립 뭔 뜻인지 모름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피곤하다고 느껴서 나는 그제 파티에 안 갔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 소민은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이거 배운 문법을 사용하기 바로 사용하기 힘들면 접속사 써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완화시켜 보세요. 됐습니까? 3번 3번 그녀의 주소를 몰라서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지 못한다. 못한다. 예, 못했다가 아니고 못한다. 그러니까 요거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죠. 그렇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죠? 네. 네.
뭐 연필심 아끼고 연필심을 좀 아끼고 싶으면 4. 4로 하고 3입니까? 연필심 아끼고 싶은데? 아 그거구나. 됐습니까? 뭐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자꾸 옛날에 배웠던 문법 생각나도록 내가 만들죠.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 앞에 문제풀이 안 했는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포커스 39부터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감정을 나타낸 문사 다시 되새겨보면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pp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pp형은 보통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ing는 보통 사물과 함께 사용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A의 1번 승빈 뭐 왼쪽 오른쪽 아, 그 타이어링 타이어에 잉 소리 붙이면 되잖아. 무슨 뜻이길래 그 지난주는 피곤하게 만들었단 얘기죠. 피곤했다. 지난주 피곤했어. 됐습니까? 지난주가 피곤해 피곤 지난 주말이 피곤했단 말이죠. 그렇죠? 지난 주말이 피곤했단 말이죠. 그렇죠. 지난 주말 씨가 그렇죠. 아. 피곤해하셨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지난 주말이라는 사람이 피곤해할 수가 있는데, 어? 지난 주말이 피곤하게 만들었단 얘기인 거죠. 네. 뒤에다가 뭐를 넣으면 me를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Last weekend was tiring me. 지난 주말이 누구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I was tired. 뒤에다가 지난 주말 때문에 이런 말 내면 되는데 누가 뭐뭐 하기 때문이야? 어떤 것 때문이야? 그러면 지난 주말 때문에 하고 싶으면 I was tired because last weekend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Because of last weekend. because를 써야 하는 경우하고 because of를 써야 되는 경우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 학생들한테 한국이나 조용히 해 임마. 한국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because가 after나 because랑은 아니 뭐야 before랑은 달라서 그래요. after나 before가 뭐 어쨌길래? after랑 before랑 because는 다르죠. 뭐 어떤 점이 다른데? 어. 방과 후에 after school.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얘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하고 문법적인 용어를 쓰면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because는 접속사밖에 안 된다고요. 반드시 because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올 것을 요구합니다. because 하지만 because of 어떤 것 할 수 있단 말이죠. because of last weekend.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중3 것까지 다 대비를 해드리고 있으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갖고 잘 못 알아듣잖아. 그렇죠. 한번 8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지. 됐습니까? Because last weekend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지인이 뭐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 But then it wasn't boring. 됐습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뭔 뜻이에요? 처음에 나는 뭐라고 생각했대. 그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시작 부분은 지루했는데 뒤로 갈수록 재밌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I thought 뭐 말하기? 의견 말하기.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movie? 라고 물어봤겠죠. 야, 너 그 영화 봤다며.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movie?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지만 how 쓰면 안 된다 그랬어. 왜냐하면 대답이 대절이니까. 대절은 how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슨 절이니까 명사절이니까. How,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movie는 그 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었니지만 절대로 how 쓰지 말라 그래서 의견 물을 때 what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then은 1, 2, 3 중에 3번이 뭔데? after that 됐습니까? 그 이후에 이 말이죠. 처음 시작 부분이 지나간 이후에 뭐 이런 뜻이겠죠. 계속해서 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승빈아 여기에 일어난 일 좀 얘기해 줘야지. Who are가 맞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제 해리포터가 뭐 이렇게 저녁을 먹는 뭐 처치 뭐 장소다 이런 거 했잖아. 그렇죠. 거기에 무슨 시제로 나와 있던가요? 그렇죠. 현재 또는 현재 진행으로 나오죠. 그거 뭐야 이거 영국에 런던에 사는 앤데 스톤헨지 갔다가 커트로드 갔다가 어? 여기에 그래 니들이 이거 과거 내가 일부러 이게 맞게 과거 시제 동사랑 현재 시제 동사랑 써놓고 뭐가 맞냐 했어 안 했어? 응? 그러니까 who are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등장인물들이 이 책에 나온 건 팩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팩트가 팩트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as interested죠. 나 관심 가졌다. 그래서 be interested in은 다른 문법 제목일 때도 만나 봤습니다. 수동태 중에서도 by를 쓰지 않은 수동태. 됐습니까? 계속해서 승빈. I don't think I will be confused either. Okay, I don't think I will be confused by the change. 그럼 결국 얘는 네가 confused 될 것 같다는 얘기야?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야? 그렇죠.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까? 나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아니, 나는 헷갈려. 국어가 잘 안 되십니까? 왜 이러세요? 난 생각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못했다가 아니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어? 뭐 현재인데 뭐 이상한 거 왜 붙여? 난 생각한다 I think. 난 생각 안 한다 I don't think. 간단하게 바꾸면 되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뭘 생각 안 한대? 내가 헷갈려 할 거라고. 어? 내가 헷갈려 하게 될 거라고. 뭐에 의해서? 그러한 변화에 의해서. 난 그러한 변화에 의해서 내가 헷갈려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지가 헷갈려 할 것 같대? 안 헷갈려 할 것 같대? 그래. 안 헷갈려 할 것 같다고. 나는 혼동 안 할 거야. 뭐 별로 안 헷갈릴 것 같은데? 됐습니까? 내가 그런 어떤 변화가 생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는 남자 화장실이었는데 갑자기 여자 화장실 하고 남자 화장실 바꿨는데 난 뭐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안 헷갈려 할 것 같은데 해놓고 갑자기 그렇죠. 가둔 대로 갔다가 야 이 새끼 하면서 여자 두들 맞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문장 완성시키면 다 같이 The stories were shocking. 됐습니까? 그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다. 오케이.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잭은 무엇에? 뭐 했다? 만족했다. 그러면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수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뭐에 만족하다? 그래서 시제가 과거니까 Jack was satisfied with his grade. Satisfied with his grade. 됐습니까? 오케이. 승빈 이번에 과학 잘 쳤어? 과학은 망했어. 사회는? 사회는 올랐어. 올랐다. 역사 쳤어? 아, 그 사회가 역사. 역사였고. 과학은? 다 망했어. 다 망했어. 진짜. 사회는? 역사는? 다 망했어. 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어드레스에 대해서 일단 루프 대신 쓸 수 있는 건 신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주소란 뜻도 있고 연설 또는 연설하다란 뜻도 있고 동사로서의 뜻을 하나 찾아보라 했는데 문제를 해결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 새로운 패치가 나왔대. 윈도우 11 윈도우 11 나왔어요. 내가 지금 쓰고 있잖아 이거. 이거 윈도우 11인데? 이거 나올 때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아니면 사는 거예요? 아니야, 10에서 11로 가는 거는 무료야. 아, 무료예요? 응. 11 좋아요? 11... 일단 반응 속도는 훨씬 빠르고요. 근데 네. 인터페이스 UI는 조금 불만이 있어. 옛날 게 더 나은 것 같아.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 이렇게 뭐 좀 달라졌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타일 있어. 타일 이렇게 커다란 거 그거 있었죠. 이건 타일 다 없어졌어. 뭐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네. 궁금하면 바꿔보시고 바꾸는 방법은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 10에서 11로 뭐 간단하게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서 앱이란다 프로그램 하나 설치하고 거기에서 이제 TPM 2.0 지원하면 될 거예요. TPM은 트러스티드 플랫폼 모듈이라고 해서 뭐 암호화 플랫폼이 가능하는 지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지들이 알아서 그 프로그램 돌리면 된다 안 된다 그러고 되면 업그레이드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뭐 그 환경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드에 나중에 이거를 되돌리려고 그러니까 11에서 10으로 되돌아가려고 이제 그 파일을 좀 남겨놓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백할 수도 있잖아. 롤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파일이 남아있는데 뭐 계속 써보고 마음에 들면 걔를 지워버리세요. 한 6기가에서 7기가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큰 편이거든요. 만약에 롤백 할 거니까 한동안 써보고, 그 다음에 걔 뭐,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하드디스크에서. 아, 이름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신기하다. 이렇게 해갖고. 일단 뭐, 탐색기도 조금 바뀌었어요. 위에 뭐 이런 거 좀 그러니까 뭐 좀 이쁘게 하려고 한 거 같아. 자동으로 저장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네. 네. 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했을 때도 옛날 모습은 뭐 옛날 모습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왔고 옛날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왔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 했을 때는 많이 하는 거 먼저 살짝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없을 때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옛날로 더 많은 옵션 보여주기 하면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데 몰라 뭐 내가 보기에는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지우는 방법을 이렇게 해갖고 드라이브에서 속성 들어가서 도구 그래서 여기에 아 도구가 아니구나 디스크 정리 해갖고 여기서 바로 안 나오고 시스템 파일 정리 그게 누르면 이제 뭐야 그 찾아가고 걔들까지 없앨 건지 뭐 이렇게 해서 없애면 돼요. 막 지우지 마세요. 영어 쌤이 지워도 된다 해 지웠어요. 아 뭐가 안 돼 막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에 그냥 놔둬. 이러죠. 자 그래서 뭐 패치 나오면 뭐 영어로 이번에 뭐가 패치됐냐 보면 뭐 이번 업데이트는 어드레스드 무슨 뭐 프라블럼 뭐 이렇게 자꾸 나와요. 뭐 어드레스 연설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해결했다 이렇게 패치에 나오겠죠. 자 시제는 과거니까 누가다 히 룩드 어떤 상태 포인티드 이걸 쓰게도록 만드는 거죠. 디서포인트를 디서포인티드 그 다음에 be disappointed with your address 하면 되겠죠. look disappointed 이거는 뭐 룩드 대신에 워드를 써도 의미는 조금 달라지지만 문법적으로 같은 구조, 이 형식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be disappointed with 이라는 수거를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C에 1에 A번 완성시키면 Listening to pop music is interesting. 그래서 팝 음악 듣는 것은 재미있다. 여러분들 뭐 팝 듣습니까? 팝송, 영어 노래 가요만 듣잖아. 그렇죠? 그 다음 계속해서 I am interested in listening to pop music. 뭐 중1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릴 일은 없을 거고요. 나는 팝송 듣는 데 관심 있다. 그 다음에 더 Football game was exciting. 축구 시합이 신났다. 그래서 Jack was excited at the football game. Be excited at 뭐뭐에 신나하다 라는 표현. 그 다음에 그 서비스 만족스러웠다. 시제 과거니까 the service was satisfying.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서비스에 만족했었다. 시제 과거니까 we were satisfied with the service. 대출 안내 바이.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 분사와 동명사 여기 정리하면 둘 다 생긴 게 ing인데 앞만 길어봤자 is인지 아니면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해서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동사 동물이 만들어주고 있는 녀석이니 하고 sleeping bag과 sleeping baby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baby for sleeping이죠? 네? baby for sleeping이죠? Sleeping baby는 그러니까 baby for sleeping으로 바꿔 쓸 수 있잖아. 그렇죠. 저렇게 얘기해야죠. 단호하게. 이렇게 하면 뭔 소리야 이거? 아기를 위한 잠을 아기를 위한 잠입니까? 말 되네. 맞네. 여기다 통째로 내가 X 표시할 거거든요. 어? 어? 애기가 태어났는데 얘는 다른 일은 못하고 잠만 자야 돼. 잠을 위한 아기. 자는 것을 위한 아기.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라고요. 반면에 sleeping bag은 bag for sleeping이니까. 그렇죠? 잠을 위한 주머니. 됐습니까? 그래서 침낭이 되는 거고 걔는 동명사라고요. for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뭐? 명사. baby가 아니고 bag이었죠. bag for sleeping. 어? 오케이. 그래서 미추친 부분 look at the crying boy의 뜻이 뭐니까 울고 있는 아이를 보아라 하니까 뭐다? 현재분사 어떤 분사가 하는 두 가지 역할 중에서 뭐하고 있다? 명사, 수식 형용사적 어떤 boy? crying boy. 그 다음에 don't forget to buy some baking powder. 그래서 뭐하지 마라? 그렇죠. 약간의 베이킹 파우더 구입해야 하는 것을. 그렇죠. 이거 이제 뭐 보통 이제 엄마가 아빠 퇴근할 때 퇴근하기 전에 전화해서 Don't forget to buy some baking powder 이런 거 심부름 시키는 거죠. 됐습니까? 마트 들러갖고 베이킹 파우더 사는 거 잊지 마.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굽고 있는 가루죠. 그렇죠.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Powder for baking. 됐습니까? 굽기 위한 가루 이 뜻이죠.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forget은 누구처럼 try처럼 이란 말은 계속 이어면 목적으로서 그렇죠? 뭐만 목적으로 한다? to do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점은 누구랑 같아? 아니 둘 다 목적으로 가져도 된다는 건 누구랑 같아? 스탑하고 같아요? 또 얘기해야 된다. 스탑 얘기했다. 아니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점. 러브 러브 라이크하고 같죠? 어 근데
뭐가 달라 걔들하고 다른 점은 뜻이 달라지죠. 러브나 라이크나 헤이트나 스타트나 비긴이나 하나 남았다. 컨티뉴는 뭐가 오든 뜻도 안 달라지죠. 계속하다. 됐습니까? 계속 걷다. Continue to walk. Continue walking. 그런데 like 종족과 달리 이 try 종족은 뭐가 오냐, to가 목적으로 오냐, doing이 동명사가 목적으로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rget to do나 remember to do는 전부 언제 일을 그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거나 있는 거라 했고요. doing이 오면 과거에 했었는데 치매 걸려서 깜빡한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try to do는 뭐였더라?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애쓰다. 네. try doing이 뭐라고? 시도해보다, 시험삼아 해보다. 오케이. 그래서 뭐가 오늘 따르고 try to do는 뭐라고? 노력하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근데 뭐뭐 하기 위하여 노력하다 해도 되는데, 그래 그렇게 해석해도 제발 그걸 부사적용법이라 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예? 명사적 용법이죠. 내가 목적으로 쓰라는 얘기를 하잖아 지금. 응? 그리고 또 나왔어 스탑. 아 진짜. 이거 알아요? 어, 뭐 얘기해봐 그러면. 그 주인이 하기 뭐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멈추다. 그리고 투가 투드가. 아 스탑 두잉이 너무 하기 위하여 멈추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하던 걸 멈추다. 딱 두두는 하던 걸 멈추다. 어떻게 저렇게 머릿 속에 이상하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지? 이게 뭐뭐 하기 위하여 멈추다라는 얘기고, 투두가 가진 네 가지 뜻이 뭐가 있니? 어? 저뭐 하려고 멈추다. 응, 아니 그래. 투두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뜻이 뭐냐고.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내가 그래서 스탑이 어느 종족이라고 얘기해? 그래. 왜 그 얘기를 해? 자, 예를 들어서 아이 스탑 뭐 할까? 아이 스탑. 아 이거 오면 안 돼. 여기 주인이라고 해놓고 위치를 바꿔야 되겠다. 길을 가다가 내가 길을 가다가 3초 미녀를 봤어. 알고 봤더니 3초 미녀야. 뭐지 그게? 뭐 있죠 그런 거. PC하지 못한 표현이지만. 됐습니까? PC요? 성 뭐야 그 뭐야 그 뭐 민감하지 못한 거 있잖아 그런 거. 요즘 그런 거에 민감하지 못한 3초 미녀를 봤어. 그래서 내가 삼촌이니까 처음에는 이쁜 줄 알았어. 어? 이쁜 줄 알고 내가 지금 뭐 했단 얘기 하는 거야, 위에 문장은. 그렇죠. 내가 이 스탑이 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이 녀석은 스탑이 인조이 쪽이니까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없고, 여기에 와. 스탑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죠. 이 스탑은. 자, 이거 분명히 네가 why에 대한 대답이라며. 그럼 몇 형식인지 물어볼까 이거? 몇 형식이야? 그래. 그럼 얘는 뭔 동사야? 자동사. 난 이동을 멈춘다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뭐 가다가 차 타고 가거나 하여튼 걸어가다가 멈췄어. 그리고 왜? 그녀를 보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트라이도 아니고 인조이도 아니 뭐 트라이도 아니고 뭐 라이크도 아니고 아무데도 안 넣었단 말이야. 목적어가 아니라고 이 친구는. 어 여기다가 이거 넣을 수 있는 거라고. 응? 어 의도 이동을 멈춘 의도 그녀를 보기 위해서 멈췄다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3초 미녀니까
그래서 계속 보고 있다면 있으면 뭐 눈 베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어? 그래. 어떤 행동을 뭐 무엇을 멈춘다라는 얘기라고 이거는 타동사라고 그래서 답이. 내가 삼형식이라고 이 스탑은. 그래서 스탑을 보고 내가 인조해 갔다라고 한다니까. 15번째 얘기했어. 이 얘기. 뻥이야. 12번째였어. 몇 번째 얘기한다 이것도 나만 갖고 있는 기술인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뭔 일이 생긴다? 정말 선생님이 15번째 얘기했나 라고 되새겨 본다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게 자꾸 옛날을 생각하는 게 어차피 암기고 공부 아닙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 완성하면 뭔, 아 참 해석하면 I felt something moving on my back 이니까 나는 뭐 했어? 느꼈죠. 뭘 느꼈습니까? 내 등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 그랬냐면 5-3의 C니까 그랬습니까? 나는 내 등에서 움직이고 있는 뭔가를 느꼈다. 그래서 얘는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현재분사다. 그러니까 ing 형태가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구분하는 문제 중에서 이 지각동사 뒤에 있는 ing를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다 그랬어. 왜냐하면 해석을 나는 내 등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해도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표시했잖아. 그래서 여기 뭔 일이 났냐 하면 felt 쳐다봤으니까 which was 하는 순간 틀렸죠. something이네. something이잖아. 그렇죠. 방금 내가 뭘 확인했어? 그렇죠. 선행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이런 거라든지 all, the very 기억나십니까? 그래. The first, the best 이런 게 붙어가지고 the only 이런 게 붙어가지고 선행사와 특별해지면 관계대명사 뭐를 쓴다? 네. that을 쓴다. 그런데 이 문법은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근데 니들은 분명히 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울 거다? that을 써야 된다 라고 배울 거다. 배웠습니까? 선행사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일 때 that 써야 된다. The only, the very, the best 일 때. 뭐 배울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를 배웠으면. 근데 여러분들 자꾸 까먹으니까 얘기하는 거. 그래서 that was가 생겼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knowing something is different from doing. 아 참 이거 뭔지. 그래서 moving은 뭐다? 현재 분사다. 됐습니까? 이거 해석만 가지고 하는 애들이 동명사잖아. 이게 어떻게 현재분사입니다. 나는 내 등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거 움직이다 뭐고 움직이는 건 동명사네 이런다니까.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지우고 고쳤어? 저기 있네요. 동명사라고 한 놈이. 내가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하자. 얘 해석할 때는 뭐뭐 하고 있는 뭔가를 보고 듣고 느꼈다고. 아 이렇게 해도 기억 못합니다. 와 환장할 노릇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knowing something is different from doing something의 뜻은 뭔가를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 그렇죠. 이거를 뭐라 그래 좀 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아는 것과 실천은 다르다 라고 해결하죠. 됐습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실천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from 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 뭔가를 하는 것, 아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되게 간단하네. 됐습니까? 저 침낭은 내 남동생 거야 라는 표현은 that sleeping bag is my brothe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방관은 불, 그래서 누가
소방관이 어디로? 건물로 뭐 했다? 돌진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 firefighters rushed into the burning build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그거 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슬리핑은 둘 중 뭐? 동명사고 그 다음에 얘는 너무나도 뻔하게 현재 분사. 불타는 것을 위한 건물은 없겠죠. 애초에 지어질 때부터 너는 불타는 것을 위한 건물이야. 아, 있을 수는 있겠다. 그쵸? 어디 가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데 가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소방학교에 가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뭐 세트장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라는데 이것도 1번이냐 2번이냐 하라는 거죠, 결국은. 됐습니까? 그래서 they are in the waiting room의 뜻은 누가다? Where? 대기실에. 그렇죠. 그래서 방은 방인데 어떤 방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둘 중 뭐다? 동명사. 됐습니까? 그래서 the room for waiting입니다. 대기하는 것을 위한 방. 기다리는 것. 그 다음에 there were many people waiting in line.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하면 그렇죠. 줄 서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 쳐다봤죠? 네. 또 얘도 쳐다봤죠? 그렇죠. 뭐 하는지 알잖아. 그래서 뭐 many people who wer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겠다? 현재 분사의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 길어져서 후치수식하고 있다. 줄 서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having도 따져볼까? 이번에는 having도 한번 따져봐야지. 오케이, 그래서 my dream is having my own swimming pool. 내 꿈은 나만의 수영장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swimming 동명사고 having 그렇죠. 가지고 있는 중이죠. 내 꿈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동사 만든다는 얘기는 얘가 분사란 얘기고요. 물론 동사 만드는 건 맞지만 얘는 뭐다? 동명사죠. 둘 다 동명사. 가지는 것이라며. 내 꿈은. 내 꿈은 나만의 수영하는 것을 위한 풀장을 가지는 것이다. 수영하는 것을 위한 풀장을 가지는 것이다. 됐습니까? 것것이네. 것것. 됐습니까? Look at swimming dolphins. 뭐해라? 수영하고 있는 돌고래들을 보아라. 그래서 뭐? 현재 분사. 어떤 돌고래? 수영하는 돌고래.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흥미진진한 게임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의 시제는 과거인 것 같으니까 잠시만요.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그래서 누가 The exciting game. 잠깐만요. The exciting game이 뭐 했다? Made 했죠. Us. Happy. So, we were happy thanks to 또는 because of the exciting game. 요새 타자 연습하는 프로그램 하나 다운받아 하고 있는데 그거 봐서 더 이상해진 것 같은데 원래도 별로였지만 그래서 5-5-5 2조 맥의 어떤 전형적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exciting 가지고 얘기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동명사. 어? 동명사 맞죠? 현재 분사? 현재 분사야? 동명사. 어. 보지 마. 현재 분사. 그렇죠. 현재 분사죠. 어떤 게임을 보고? 흥미진진한 게임.
어떤 게임? 내가 어떤이라고 계속 얘기한다. I was excited. 어? We were excited. 현재 분사잖아, 이 똥강아지야. Exciting game. Game for exciting입니까?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의 목표는 그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완성하면 their goal is winning the race 하면 되겠죠. 오케이. 예, 다른 형태도 가능합니까? winning 뭐가 가능한데? 그렇죠. to win도 되죠.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죠. 근데 명사가 하는 일은 주목 보호 중에서 보호죠. 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분사 공부는 다음 시간에 하면서 끝이 나겠네요. 지금 바로 하지 뭐. 응? 이거 바로 하면 안 돼? 바로 합시다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한 7분 정도 드리면 되겠죠? 네,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실 것 같아요. 밑줄 친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바꿨더라. As she was busy and didn't go bike riding. 뭔 소릴까요?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무슨 절 맞다? 부사절 맞죠. 그래서 바빴던 사람하고 didn't go 한 사람하고 갔습니까? 칼질 몇 번? 두 번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건? 비징입니까? 아, 빙 비지. 아, 비지가 동사구나. 그래서 ing도 붙일 수 있구나. 해핑도 있겠네. 세딩도 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 친구야. 비징? 뭐, 뭐에다가 ing 붙이는지 설명해야 돼? 빙비지. And didn't go bike riding. 빙비지가 있습니다, 빙비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you turn left, you will find the museum. 만약 네가 좌회전 한다면 너는 박물관을 찾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에 무슨 절? 조건에 부사절이죠. 그래서 turn left 하는 사람하고 will find 할 사람하고 같아요? 네. 칼질 두 번. 완성된 거? turning left, you will find the museum. 승빈아, 빙비지다. 네. Now, though I live next door to him, I don't know his name. 해석은 내가 비록 그 사람 옆집에 살지만 나는 그의 이름을 모른다. 그래서 뭐에 무슨 절? 그렇죠. 양보의 부사절. 아, 지금 뭐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냐. 부사절이 그렇죠. 맞는지부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뭐 앞에 이런 거 안 하면 뭐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인데 막 칼질 막 하고 앉았습니다. 어? 그러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live next door to him 하는 사람하고 don't know his name 하는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죠. 그래서 live next door to him 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칼질 두 번 완성된 문장 next door to him I don't know his name. 그렇죠. 그래서 분사구문 만들기가 승빈이 말고 지인아 어렵냐? 어? 빙비지씨? 아니 뭐야 비징씨?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분사구문 얘기할 때 분사구문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니다. 근데 비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coming back home Miss Robert found her house empt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형광펜 칠한 것부터 먼저 하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5-2 2조 됐습니까? 그래서 find a 어떤
오케이. 그럼 해석하면 뭐 집으로 일단 다를 넣어서 나중에 다를 없앨 거예요. 어울리는 걸로. 집으로 돌아온다. 뭐 로버트 아줌마가 그녀의 집이 비어 있음을 깨달았다. 발견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짜 떼버리고 뭐가 어울립니까? 그렇죠. 떼가 어울리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found 쳐다봤죠? 승빈이 쳐다봤지? 지금 안 고쳐도 돼? 어? 어쩔래? 그래서 완성된 거 승빈은 어떻게 되니? 뭐 뻔하지 뭐. 어? 제발 동사랑 명사랑 신경 좀 쓰자. 그래서 when she came back home, Miss Robert found her house empty. 됐습니까? When she, when 대신 쓸 수 있는 두 알파벳 두 개로 된 거, 그렇죠? As she came back home. 미스 로버트니까 she 한 이유는 알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having a headache, the man went back home. 뭔가 뭐 두통을 겪는다고요. 그 남자가 집으로 돌아갔다. 됐습니까? 아이 재미없게 옆에 다 써있네. 됐습니까? 그럼 went 쳐다봤지? 그렇죠. the man이니까 여기는 그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because he had a headache, the man went back home.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을 처음 만나보기 때문에 이런 걸 써놓는데요. 사실은 이런 걸 써놓으면 안 돼, 이 문제를 풀 때. 그거를 하는 게 핵심인데 뭐. 그걸 떠올려내는 게 핵심인데 뭐. 헤드에이크는 안 쓰겠습니다. Reading a novel, I fell asleep. 그래서 소설을 읽는 동안 나는 잠에 빠졌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fell 살펴봤으니까 while I was reading도 있고 그 다음에 read도 나왔는데 그럼 while 나왔으니까 내가 이 그림을 그릴 거고 그치? 그렇잖아 승빈아. 그래서 뭐가 맞겠냐? was reading이지. 읽는 동안 잘 빠졌다. 언제 무슨 형 됐습니까? While I was reading a novel, I fell asleep. 그래서 asleep의 뜻은 잠든이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입니다. 그러면 반대말은 뭐 to 그렇죠. awake가 있습니다. awaken도 있고요. awake로 알아두세요. 잠이 깬 awake. Wide awake 하면 뭘까? Wide awake. Wide awake. Wide awake. Wide dash awake. 뭘 것 같아? 일단 wide의 뜻은 뭐예요? 사각이다. 와일드? Wide? Wide 넓은입니다. 원래 뜻. Wide awake. 완전히 잠에 깨야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알아두면 영어에 도움이 되겠죠. wide의 원래 뜻은 넓은이지만 wide awake 하면 완전히 잠이 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all이 원래 뜻은 fall이란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fall의 뜻은 뭐 어디로 떨어진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fal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로 빠져들다 라는 뜻이니까 면형시. 오케이. 그래서 얘 대신에 뭐 써도 되니까 이거 써도 되니까 2형식이겠죠. I was asleep. 그리고 asleep에 대해서 미리 예고편 하면요, 자, 어슬립 뜻이 잠든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형용사죠. 형용사 쓰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근데 얘는 하나로 한 가지 방법밖에 못해요. 얘는 항상
동사가 되고 싶어 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asleep 잠깐만. asleep baby 이런 건 없어. 나 안 불렀냐? sleeping baby. 알겠습니까? 얘는 명사를 못 꾸며줘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원래 명사를 꾸며주거나 동사를 만들 때 쓰죠. 근데 얘는 동사만 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명사 꾸며주는 일을 안 할 거야. 이런 애가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식의 형용사는 누가 있냐 하면 awake, 그 다음에 alive. alive 무슨 뜻이죠? 살아있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alive fish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동사만 될 거야. 공통점이 뭐죠? 지금 썼는 단어들에. 그렇죠.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네. 비슷한 닮은이라는 형용사 있는데. alike. 닮은. 비슷한. alike. 여기 써놨잖아. A, L-I-K-E, 아. like. 얘들은 전부 난 동사 될 거야. 명사 따위 난 닮은, 뭐, 닮은 사람들, like people, 이런 거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urning right, you will see the bank. 저 여기에 will see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한다면 우회전 한다면 너는 그 은행을 보게 될 것이다니까 will see 쳐다봤으니까 if you turn right if you will 하면 안 되는 거 뭐 말하고 딱히 얘기했습니다. if you turn right you will see the bank. 조건의 부사절을 분사구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피곤하다고 느껴서 나는 그녀의 파티에 가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하라는데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친절 버전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배운 문법을 써먹어 보면요. 일단 이게 피곤하다고 느껴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입니까? Because Because I felt tired 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 didn't go to her party. 됐습니까? 그러면 felt tired 한 사람하고 didn't go 한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죠. 칼질 몇 번? 한 번? 두 번. 그러면 얘를 feeling tired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Feeling tired didn't go to the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녁을 먹는 동안에 수민은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의 친절 버전은 승빈이한테 시켜야지. 그래서 while she 시제가 뭐야? 과거니까 had 어디너? 그런 거 본 적 없고요. had dinner So me have 알았어. Got a phone call.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Got a call. Okay.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승빈이한테 시킨 보람이 없어. 왜 내가 너한테 시켰게? 왜 너한테 시켜올게? 아, 또 그림 그려야 돼? 또 그림 그려야 돼? 아, 어제. 그래. 응? 이상한 말이야.
While she was having dinner, so me got a call. 됐습니까? 그러면 having dinner 한 사람하고 got a call 한 사람 같으니까 칼질 두 번. 됐습니까? 그럼 얘를 뭐? 그렇죠? 아니요. 없어요. 어?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되죠. 됐다고. Being having dinner, so me got a call. 돼요. 되는데. 근데 얘가, 그쵸? 얘가 동명사야, 현대문사야. 그럼 얘가 누구 뒤통수 찌른다고? Being 뒤통수 찌른다고. 야, 너만 문사냐? 나도 문사다. 하면서, 이렇게 도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하고 생략할 수 있는 건 다른 거야. 네. 알겠습니까? 예. 대신에 해도 예, head of call 해도 되겠네요.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get a call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그런 착착착착 입에 붙는 느낌이고요. 네, 그녀의 주소를 몰라서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지 못한다. 그래서 이따 친절 버전. 'Because I don't know her address, I can't' 하고 연필씨 맡기자. Write her a letter. 됐습니까? 사형식으로 표현했죠. 오케이, 삼형식 하고 싶으면 전치사 못 써요. Mon her. To her 였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don't know 하는 사람하고 can't write 하는 사람하고 같죠? 그렇죠? 칼질 몇 번? 두 번. 날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만들면 돼? 그렇죠. 이거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doing 이 not known 뭐다? not doing. not knowing her address. I can't write her a letter.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꼼꼼하게 분사구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워크북 숙제들 해주시고요. 보자, 니들 시험이 얼마 남았냐 하면은 47일 남았네요. 왜 이렇게 좋아해? 오케이, 시험 돌신 부분이 있으면 치시고요. 지금 풀 테마야겠다.